네, 2020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표준은행과 관련해서 이제 거의 코딩이 막바지 단계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이번 주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코딩하는 걸로 표준은행 코딩으로 표준은행 코딩은 1달러. 코딩은 1달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모듈 코딩은행에서 표준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모듈이 바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거쳐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표준화폐. 그래서 표준화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전에 업로드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려고 좀 정리해봤을 때 그래서 먼저 이저 표준은행은 전자유권의 익스텐션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전자유권이나 표준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고 팔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사람들 개인과 기업 각각의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을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자유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표준은행은 각 개인과 기업의 신용도를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히 평가할 수가 있죠. 그죠? 요거는 기존의 은행들이나 어떤 신용평가기관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니까 기존의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전자유권이나 표준은행과 같은 그런 데이터 수집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용도가 높은 개인과 기업들의 주식 혹은 및 채권 그죠? 이걸 표준은행 전용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을 하는 그 경우를 상징해 볼 수가 있죠. 상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당장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어떤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이나 조그마한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경우로 상징을 해 보는 겁니다. 상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다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아주 가장 우수한 개인과 기업들로 일종의 거래소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구성된 상장된 기업들의 정권들로 풀이 구성될 수가 있을 거고 이 풀이 바로 ABC가 되도록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BC는 기존의 국적 화폐가 아닌 다국적 화폐가 되죠. 다국적 화폐. 네, 국적 화폐. 국적 화폐는 어떤 국적 화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적 완화 해가지고 달러를 마구 살포를 한다거나 뿌린다거나 엔화를 마구 찍어낸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그 나라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여타 상황에 의해서 어떤 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상승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게 국적화폐의 단점이잖아요. 기축통화든 아니든 다 그렇죠. 그런데 ABC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얘는 다국적화폐이고 그러니까 ABC에는 말 그대로 S-backed cryptocurrency예요. S 자산담보부 화폐입니다. 아 이거 부화폐 그러니까 기존의 국적화폐랑은 전혀 성격이 다른 종류의 화폐죠. 그죠? 그래서 이 ABC를 구성하는 것을 나중에 뭐 10년 뒤나 20년 뒤에는 이런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런 다른 기업들의 어떤 다양한 기업들의 정권들로 풀을 구성하고 그것으로서 굉장히 대규모의 ABC를 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바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기업의 주식만으로도 ABC를 한번 구성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ABC를 구성해보는 거예요. S-backed cryptocurrency가 되죠. 나중에는 다른 기업들, 다른 우량 기업들이죠. 다른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편입하는 거죠. 편입해서 ABC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ABC의 확대가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 뒤에는 ABC 속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수십만 개의 기업들 수백만 개의 기업들이 그 풀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발행한 정권이 기존의 국적화폐
달러나 엔화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 프로그램을 설계를 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당장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걸 추진할 만한 팀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코딩을 하고 있고 그 코딩 내용이 코드 내용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내용이고 그것이 표준은행의 꽃은 표준화폐. 표준화폐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용되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등등에 대한 코드를 오늘 내일 어쩌면 모레까지 해서 쭉 올리게 됩니다. 올리는데 그 전에 이걸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표준은행 우리가 지금 갭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갭은 기존의 시중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시중은행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자율주행 차량은 기존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는 거죠. 기존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근데 무인 스텔스기 같은 경우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인 전투기는 기존 전투기 조종사를 대신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기존 조종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회전이라든가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전투기가 선회할 때는 일정한 반경으로 선회를 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사람 몸이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중력 가속도 그걸 뭐라 그러나요? 뭐 4G, 5G, 6G 뭐 해가지고 사람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전투기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인 전투기로 동작을 한다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니까 기존의 전투기가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기동이 가능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율주행 차량이 기존의 운전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 전투기의 경우에는 한 차원도 전혀 차원이 다른 형태의 전투기가 만들어지고 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준은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표준은행도 기존의 시중은행의 역할을 대신하고 기존 시중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원이 없으니까 얘는 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으니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종류의 서비스 환전이나 뭐 송금이나 뭐 예금이나 대출이나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존 은행들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게 표준은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전 자체가 불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도 불필요해요. 표준은행의 경우 대출 심사를 하지 않아도 각 개개인과 기업들의 신용을 자동적으로 산출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은 기존 은행들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표준화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폐도 기존의 국적화폐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적화폐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락 해서 사용처를 지정하는 겁니다. 사용처를 지정. 사용처나 사용장소나 사용시간이나 이걸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장소, 시간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이 용돈 가지고 너는 오락실에 뭐 재밌는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보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하거나 그런 데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돈에 그렇게 쓰이게끔 락을 걸어둘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화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페어트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화폐가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산다. 근데 이 집을 내가 바가지를 써서 엄청 비싸게 사는 건지 혹은 자동차를 하나 사는데 중고 자동차를 사는데 이걸 비싸게 사는 건지 싸게 사는 건지 이 자동차가 물에 침수된 차량은 아닌지 등등을 기존의 화폐가 상품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기존의 화폐는 돈은 그냥 눈먼 돈이에요. 돈에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준화폐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준화폐가 사람처럼 어떤 물건을 사고 대금으로 지급되면서 그 구매하는 상품이 적절한 가격인지 혹은 하자가 있는 상품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사람처럼 판단할 일정한 수준의 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코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표준화폐죠. 안티크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거. 표준화폐를 쓰는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떤 돈을 누구로부터
또 받았고 이 돈은 돈이 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구 손을 거쳐서 어떤 글에 사용되는 것인지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횡령을 한다거나 절도를 한다거나 훔친다거나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표준은행은 기존의 은행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은행이 할 수 없는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표준화폐 역시도 기존의 화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폐가 제공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금융 서비스, 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어쩌면 모레까지 3일간에 걸쳐서 코딩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숙지를 하시고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를 왜 저렇게 작성했는지 저 코드가 왜 저렇게 구성되었는지 등등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음미하실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